여러분들 기도해 준 덕분에 지난주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곳에 이렇게 있다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참 좋네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회적 동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명령을 하시죠. 먹으라고 하십니까? 먹지 말라고 하죠.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두고 자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따먹을 수도 있게 하시고 안 따먹을 수도 있도록 하셨을까요? 참 죄를 지었잖아요. 결국은. 근데 왜를 죄를 지어서 벌받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우리를 두시려고 이런 걸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자 저들이 먹나 안 먹나 보자 하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그죠? 무엇을 하든지 선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생명 가운데 가는 모든 그런 인류가 되면은 참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보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두고 보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런데 저들이 먹을까? 안 먹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우리 옆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인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 인형을 갖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강아지 인형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그 폭신폭신하고 보들보들하니까 맨날 이제 끼고 다니고 옆에 안고 다니고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이 인형을 보지 않아요. 조금 실증이 났어요. 근데 엄마가 눈치를 채고 이제 아, 이 조금 움직이는 인형을 사주자 해가지고 이제 강아지 인형인데 움직이는 거 이렇게 태엽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서서 멍멍 하기도 하고 또 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강아지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가만히 눈도 안 뜨고 가만히 있는 그런 인형보다는 조금 움직이니까 아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걸 가지고 태엽을 갈면은 이렇게 가면 저 혼자 가서 이렇게 가다 멍멍하고 뭐 돌아가고 앞으로 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좋아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 아이가 이거 실증을 내가지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또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기쁘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강아지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죠. 왜 안고 있는 그냥 인형 강아지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왜 이쁠까요? 반응을 하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주인이 좋으면 어때요? 막 꼬리를 흔들고 저 테레비 봤더니 어떤 분이 그 강아지 목을 이렇게 긁어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해불짝하게 있는 거 보면서 교감을 하잖아요. 관계를 하죠. 그죠? 그 어린 아이도 그 살아있는 강아지가 반응하는 걸 기뻐하고 좋아서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드는 거 좋아하고
집에만 오면 그 강아지 찾고 늘 그냥 함께 잠까지 같이 자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것 보면서 우리 사람도 기계적인 반응을 좋아해요? 실증이 나죠. 마음 없이, 영혼 없이 똑같이 하는 반응에 기쁠까요? 실증이 나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을 같이 사랑합니다 말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사람들이 다양해요. 제가 1층에 여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봤더니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서 말을 안 하시고요.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만 잡고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말은 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교감이 돼요? 아마 그냥 하는구나 싶죠. 그때 어떤 분은 옆을 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뒤에서 아까 막 웃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너무 기쁘죠?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고 아유 일주일 만에 참 만났네.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서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사람도 관계에서 감정을 담아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한 손으로 운행하시고 대단한 대단한 분이신데 그런 높고 높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시려면 그냥 대충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똑같이 여기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인구가 똑같이 하나님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착한 일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게 답답하시겠죠. 모두가 로봇처럼 움직이면 어떠겠어요? 답답하죠.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진심을 다하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참 통할 수 있는 이런 교류와 관계를 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뭘 하면 어떠겠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우리 성도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한 5살, 5살 요 정도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사탕을 먹고 있길래 막 이쁘다 하고 칭찬하면서 그거 나 줄래?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관계하고 진심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고 싶잖아요.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탕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거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부인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나를 줄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걔한테 막 배로 갚아주긴 했지만 그게 어때요? 그게 기쁨이죠. 하나 그 아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주기로 목사님 이거 드려야지 결정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 했을 때 정말 그 말에 따라서 먹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셨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지었어요. 자,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뭐가 있죠? 인격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죠. 자, 하나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길에서 강아지들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동물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같은 걸 보면은 동물들이 사는 방법이요 단순하더라고요. 길에서 서로 다른 숲에서 서로 다른 동물을 만나면 어째요? 서로 으르렁거리죠. 으르렁거려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딱 붙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겨요? 힘이 센 놈이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어요. 힘이 약한 존재를 먹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 관계할 때 딱 봐가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하고 대석하려고 하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가고 감정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관계하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과 다른 존재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동물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예, 그런 것이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 신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반응 싫어하시고 진심을 다하여 고차원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이런 것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절로 되었대요.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절로 된 건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천지 만물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질서가 있잖아요. 생물에 보시면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생물에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사람이 생물이에요. 근데 동물도 그 동물이 번식하는 데는 암컷과 수컷의 만남이 있고 식물이 번식하는 것은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생명이 번식하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번식을 해요. 음과 양의 만남으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가 종족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번식되는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긴 겁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를 넘어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고 하는 그것들은 사람의 머리를 넘어선 절대자 한 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가 동그란데요. 이 물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흩어지죠? 근데 지 동그란 표면에 물이 붙어 있잖아요. 어디 도망 안 가고, 날아가지 않고. 어떻게 이 동그란 지구에 물이 어디 가지? 이렇게 하면은 흩어지는 형체가 없는 물이 바다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 가면은 높은 산골짜기에서 시냇물에서 내려오는 물이 황하강이 되고 이 황하강이 바다로 가고 우리 한강도 보세요. 저기 북한강
골짜기에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강으로 들어오고 한강이 되고 한강이 바다로 들어가고 시냇물이 흘러 강이 되고 강이 흘러 바다로 가는 이 모든 질서 속에 전 지구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절대자 한 분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왜 맨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전부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예, 그렇죠. 거주할 환경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죠?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집부터 구하잖아요. 살 곳이 있어야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먼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참 심술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사람 괴롭게 하려고 그 복잡한 법칙을 주셨죠.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고 괴로워 죽겠다,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제가 어떤 분 전도를 했더니 죽기 전에 교회 오겠대요. 교회 오면 하라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죽기 바로 전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정말 들었습니다. 너무 귀찮은 거예요. 무슨 명령이 그렇게 많고 무슨 율법이 그렇게 많고 규례가 그렇게 많은지 그거 언제 다 지키냐. 하나님은 참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야. 어떤 분은 하나님은 심술 꾸러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심술이 많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 많은 법도를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아주 처음에 이제 운전 면허를 따고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할 때였어요. 아주 초보 운전. 처음에 이제 차를 운전하니까 어휴 막 차 시동 걸면 차가 막 가잖아요. 그런데 뭐 왼쪽 깜빡이 넣어야 되고 오른쪽 깜빡이 넣어야 되고 막 도로에 가니까 좌우에 차가 많아가지고 막 정말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기계 하나 다루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길 한가운데 서버렸어요. 엔진에서 막 기름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차가 꼼짝을 안 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차를 견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자기 거기 앞에 부동액을 넣어야 되는데요. 내가 차 운전하기도 어려운데 부동액 넣는 거 내가 생각도 못했고요. 또 차는 뭐가 있어야지 움직입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그 메타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차만 끌고 가면 차가 움직이는지 알고 기름 안 넣고 부동액 안 넣고 이랬더니 차가 길가에서 그냥 한가운데서 막 연기를 내면서 서버렸어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물질들은 그것을 동작하고 움직이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죠? 그거 따라 해야지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차는 기름이 있어야 가고 예, 여러 가지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넣어야 되는 거 갈아야 되는 거 너무 많은 그때 해야지 차가 마모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잘 가는 것처럼 모든 물건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차가 길에서 퍼지지 않는 것처럼 고장나지 않도록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자, 우리 괴롭히려고 안식일 지키라 하죠. 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가 엿새이라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친히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휴식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루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룩한 한 날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아유 뭐 대수롭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와서 일해야 되고 막 바쁜데 언제 하루 쉬고 일해요? 뭐 진짜 옛날 한 15년 전에는 그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에 나오셨기 때문에 빨리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년을 하루도 안 쉬고 4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병나요, 병나요, 병나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고장이 나요.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야 되지. 그거 내가, 아우, 내 몸 내가 알아. 난 건강해. 난 여태까지 한번 병 간 적도 없고, 나는 한 적도 없어. 빨리 일해가지고 돈 갚아야 돼. 해서 열심히 해줬더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겼더니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도요, 주인이 전화해요. 오라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아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더라고요, 막. 교장이 그렇게 전화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도 막, 아, 난 내일 못 놀아요. 거짓말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속이는 건 쉬운데 주인 속이는 건 어려워요. 주인이 오라고 하면은 막 열일 제쳐놓고 막 그냥, 예. 대통령 명령 떨어진 것보다 더 무섭게 우리는 막 달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권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나의 일자리의 대장 되시잖아요.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오면 그 사람 평생 안 봐도 그만이에요. 그 일자리에서 나오면 그 사람 안 봐도 그만인데 당장 내가 그곳에서 일한다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걸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맨발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위에 계십니까? 조금 밑에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왕 대접받기를. 우리 일태의 주인보다 더 높은 대접받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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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순소차 쉴 수 없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 왕이 된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우리가 내 일태의 주인도 중할 때는 그 말 안 어겨요. 절대로 아니고. 8시까지 와라 하면 죽어도 8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말은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이 왕 중의 왕이라는 것,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천지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죠. 대수롭죠. 에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나 저 사람 복수해야지. 나 저 사람 정말 이렇게 아파 말라 죽는 걸 내가 볼 거야. 이러는 마음으로 분노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분노를 가진 사람 심령이 상해버리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눈만 뜨면 그 생각해요. 저 사람 어떻게 복수할 건가 그 생각하다가 본인이 심령이 피폐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분열증 걸리고 정신질환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건강하고 복된데 그것을 어기면 고장이 나요. 심령의 고장이 나고 육체의 고장이 나고. 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하라 하시죠. 전도하면 손해죠.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 하는 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라 하죠. 돈 뺏기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고 해보세요. 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하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두면 지옥으로 가고 죽음으로 사망이 이르니까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너는 뱀이죠.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이런 이제 불순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탄을 박멸하시고 멸절시키시고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옥 저기에 넣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 그런데 단군간 허용하도록 지금 이제 활동하도록 약간 허용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사탄을 예, 멸절시키셨습니다. 예. 이것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우리 죄를 지은 사망에 이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리라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왕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왕이세요. 우리 인생의 왕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분을 거역해서 살 방도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사세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